반갑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또 동화 이야기를 발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단돈 500달러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엔지니어가 병원을 개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병원 입구에 이렇게 간판을 달았다. 단돈 500달러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오, 실패할 경우 1000달러를 돌려드립니다. 파격적이네요. 한 개업 의사가 1000달러를 쉽게 벌수 있을 거란 생각에 방금 문을 연이 병원에 들어갔다. 의사, 미각을 잃었습니다. 엔지니어,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 세 방울 떨어뜨리세요. 간호사는 엔지니어의 말대로 했다. 왜 휘발유잖아요. 엔지니어,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500불입니다. 의사는 짜증이 잔뜩 난 채로 500달러를 내고 떠났다. 며칠 후 그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사,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엔지니어,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세 방울 떨어뜨리세요. 의사, 22번? 그거 휘발유잖아요. 엔지니어,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되돌아오셨네요. 500불입니다. 천재네요. 의사는 이를 악물고 돈을 냈다. 며칠 후 그는 그곳에 다시 찾아갔다. 의사,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윤곽밖에 보이질 않아요. 엔지니어, 안타깝게도 적합한 약이 없네요. 1000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5달러 지폐를 두장 내밀었다. 의사, 잠시만요. 이거 10불이잖아요. 엔지니어,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500불 드리겠습니다. 결국 1500불을 뜯겼네요. 근데 진짜 똑똑하다.